제가 이번에 V10을 샀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단점이 이 뚜껑이 없다는 게 정말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알리에서 신박한 템을 구매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붙여서 짜잔!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편하고 세상 편해요. 이거 강추합니다. 그리고 화질 이런 저하도 없고요.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신박한 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재료 좀 시켰는데요. 요거는 이제 서비스로 넣어주셨어요. 근데 재료를 정말 좀 많이 시켜가지고 확인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스톤을 좀 샀고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건 요거. 요거는 이그나이트고요.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이것도 되게 많이 쓰여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거의 다 써서 주문을 했고요. 요거. 이거를 제가 지금 두 개밖에 안 시켰나 봐요.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 다이아 쪽도 있고요. 손 모양도 다양하게, 그 다음에 색상을 조금 이렇게 맞춰서 주문을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뭐 풀스톤을 할 때나 좀 조합을 할때 되게 좀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이것도 다 써가는 거 주문을 했고요. 어떤 식이냐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 컬러랑 요 컬러랑 똑같은 컬러예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럼 되게 예뻐요. 가을이 왔고 이제 가을이랑 겨울에도 많이 쓸것 같은 요 색깔을 샀고요. 이제 이렇게 찌그만한 건지 모르고 샀거든요. 어쨌든 샀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요거, 요거는 아이보리빛인데 이것도 되게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빛이 도는데 되게 예뻐요.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리고 그다음에 흰색빛 도는 이것도 샀습니다. 샀고요. 이번에 좀 다양한 색감이 있는 이제 그런 V커스톤? V커스톤도 조금 주문을 했어요. 보시면 요거, 요 컬러.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같이 넣으면 이렇게 같이 넣으면 예쁘겠죠. 보라빠가요. 보라 색깔 너무 예쁘죠.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네. 연보라랑 찐보라 너무 예쁘죠. 가지고 있으면 잘쓸것 같은 요거 조금 하늘색깔빛 이것도 샀고요. 이거는 좀 찐파랑입니다. 요거 물방울 스톤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것도 미리 주문을 했고요. 이거는 초록 색깔. 그다음 핑크도 샀고요. 다음에 조금 요런 느낌 이런 핑크도 샀습니다. 그리고 색깔 이 색깔도 너무 예뻐요. 색깔. 화이트. 요런 게 포인트로 들어갔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건 조금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이거 서비스인데. 그리고 핑크 색깔, 톤톤. 샌딩. 글, 파츠글루랑. 볼참. 짜잔. 이것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쁘죠? 제품 소개는 끝. 안녕.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시나몬 스프레이고요. 여기다가 뿌려줄 거예요. 아이소 거는 여기 자꾸 찢어져가지고 진짜 다시 안 사야겠어요. 이번에 묘회랑 세리오에서 제품을 좀 시켜봤어요. 요거랑 요거는 계속 품절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나와가지고 구매를 바로 했습니다. 요거는 리얼 동백이고요. 겨울에 해도 예쁠 것 같고 지금 해도 예쁠 것 같은 그런 글리터인 것 같아요. 글리터랑 생화가 섞여있는 그런 거예요. 짜잔. 요것도 아까 요 리얼 동백이랑 비슷한 계열인데 요것도 이렇게 리뉴얼 돼가지고 나왔다고 하네요. 색깔 되게 예쁘죠? 그 다음에 엄청 잘 쓰고 있는 요거 세리오 키티클 리무버도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것도 두 통을 벌써 다 써가가지고 한 통 더 구매를 했어요. 이런 거는 좀 쟁여두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만 사도 충분히 쓸 것 같아요.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